안녕하십니까. 프로세싱을 이용한 그래픽 프로그래밍 및 사운드 합성 기초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게 된 소프트웨어학과 김경진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프로세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들은 후 프로세싱을 통해 할수 있는 수많은 일들 중 도형을 그리고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강의는 프로세싱 4.0 베타 버전에서 실습을 하면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서 함께 따라하실 분들께서는 본 강의 시청 전에 아래 링크에서 미리 프로세싱을 다운로드 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로세싱이 뭘까요? 프로세싱은 프로그래밍 교육용으로 개발된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언어이자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바 베이스 언어를 사용하며 기존의 자바보다는 간단하게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프로세싱이 프로그래밍 교육용으로 선호되는 주요한 이유는 자신이 프로그래밍 한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입니다. 프로세싱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도형을 그리는 것에서 나아가 3D 그래픽을 표현하거나 이미지 또는 비디오를 변조할 수도 있고 텍스트, 사운드 표현 등 다양한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예술, 건축,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미디어 아트 작품의 프로토타입 제작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만들어 볼 작품입니다. 마우스 움직임을 통해 소리를 내고 이와 동시에 배경색을 바꿔볼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실습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먼저 지금 보이는 동그라미 5개를 그리고 색을 칠한 후 마우스 위치에 따라 배경색이 바뀌도록 그래픽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를 함께 넣어보는 작업으로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싱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셋업 함수이고 하나는 드로우 함수인데 이두 함수는 특별하게 프로그램 실행 시에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함수입니다. 셋업 함수는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딱한번 가장 먼저 실행되는 함수이고 드로우 함수는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전까지 계속 반복하는 함수입니다. 셋업 함수에서는 결과물로 나타날 윈도우의 사이즈를 정해주어야 합니다. 저희는 가로 400, 세로 200으로 정해주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과 같이 실행 버튼을 누르면 가로가 400, 세로가 200인 윈도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우 함수에서 윈도우의 배경색을 하얀색으로 지정해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들어준 하얀 윈도우 위에 5개의 원을 그려줄 차례인데, 일단 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일립스 모드, fill, stroke, 일립스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립스가 최종적으로 원을 그리는 함수이고, 일립스 모드는 일립스를 그릴 방식을 설정해줄 함수, fill은 도형에 어떤 색을 칠해줄지 지정해주는 함수, 그리고 stroke는 선의 색을 지정해줄 수 있는 함수입니다. 일단 빨간색 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일립스를 그릴 때는 원의 중심점과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명시해주기 위해 center 모드로 지정해줍니다. 색은 0과 255 사이 값을 하나 넣으면 그레이스케일로 표현해 준다는 의미이고, 3개의 값을 넣으면 RGB 값을 명시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빨간색 원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RGB 값으로 255, 0, 0을 넣어 주겠습니다. 선색은 검정색으로 지정해 주고, 이제 원을 그려 주어야 하는데, 원 중심의 X좌표, 원 중심의 Y좌표, 원의 가로 길이, 원의 세로 길이를 명시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중심의 X좌표가 100, Y좌표가 100,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모두 50인 원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실제 좌표 값 이외에도 프로세싱에서 자체적으로 정의된 변수인 width와 height 변수를 통해서도 중심 좌표를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알아본 방식대로 5개의 원을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진행한 과정을 5번 똑같이 명시해주는 대신에 반복문을 사용해보고자 합니다.
각 원의 X좌표 값과 Y좌표 값을 순서대로 저장해줄 배열을 먼저 생성해주고, 원의 색도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란색으로 칠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컬러 배열에 값을 넣어줍니다. 셋업 함수에서 각각의 X좌표와 Y좌표 값을 수식으로 계산하여 배열의 값을 저장해 줄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draw 함수에서 반복문을 통해 X좌표와 Y좌표에 대한 배열의 값과 색에 대한 배열의 값으로 각각의 원을 그려줍니다. 지름은 50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섯 개의 원이 색이 칠해진 상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우스를 각 원에 가져가면 배경색이 해당 원의 색에 맞춰 바뀌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draw 함수를 통해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그려줄 때 처음에 그려준 오브젝트가 가장 하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차곡차곡 쌓으면서 그려지는 것이죠. 우리는 배경색이 아래에 원이 그 위에 있도록 그려야 하기 때문에 일립스를 그리기 직전에 배경을 그려준 코드를 명시해 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마우스가 각원 내부에 위치해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해 주어야 하므로 포문을 사용하여 다섯 개의 원에 대해 순서대로 확인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과 마우스 사이의 위치 관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수식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마우스 X, 마우스 Y 변수를 통해서 마우스의 좌표를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우스의 좌표 값과 각 원의 중심 좌표 사이의 길이가 원의 반지름인 25 이하라면 마우스가 해당 원 안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우스가 원 안에 있다고 판단이 되면 배경색을 바꿔줍니다. 윈도우 사이즈와 동일한 크기의 사각형 도형을 그려줌으로써 배경색을 바꾸는 효과를 내보려고 합니다. 일립스를 그릴 때와 동일하게 렉트 모드는 센터로 지정을 해주고 스트로크는 없도록 색상 값은 현재 마우스가 위치한 원의 색과 동일한 색으로 설정하되 조금의 투명도를 주기 위해 마지막에 알파 값을 125 정도로 추가해줍니다. 이처럼 마지막에 알파 값을 넣어줌으로써 색의 투명도도 조절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점이 윈도우의 중앙이고, 세로, 가로 길이가 윈도우의 가로, 세로 길이와 같은 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이제 확인을 해보면 다섯 개의 원도 그려져 있고, 마우스의 위치에 따라서 배경색도 바뀌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사운드를 넣어주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사운드와 관련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아주어야 합니다. 상단에 있는 스케치, 내부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추가하기를 통해서 창을 하나 띄워줍니다. 검색창에서 사운드를 입력하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사운드와 미님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는 프로세싱의 빌트인 라이브러리인 사운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 주어야 합니다. 소리는 주파수, 진폭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세싱에서는 이두 가지 특성을 조작하여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오실레이터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인파를 만들어내는 오실레이터를 이와 같이 사인 오실레이터라고 선언하며 사용할 수 있고, 사인 오실레이터 외에도 톱니파를 생성하는 서우 오실레이터, 방향파를 생성하는 스퀘어 오실레이터, 삼각파를 생성하는 트라이앵글 오실레이터, 그리고 펄스파를 생성하는 펄스가 있고, 어떤 오실레이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지만 오늘은 사인 오실레이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는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레미파솔이라는 다섯 개의 특정한 소리를 마우스 위치에 따라 일정 시간 동안만 낼 것이기 때문에 오실레이터와 함께 오디오 인벨롭 개체를 사용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사인 오실레이터와 인벨롭에 대한 변수를 생성해 주었다면 각 변수에 대해 새로운 사인 오실레이터 오브젝트와 인벨롭 오브젝트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개의 음을 내기 위한 미디 넘버 값을 배열의 순서대로 저장해 주겠습니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도레미파솔에 대한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인 오실레이터 객체를 플레이할 때 주파수와 볼륨에 대한 값을 특정해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소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는 노트 배열에 있는 미디 넘버 값이기 때문에 각각의 값을 주파수 값으로 변환해 주기 위해서 하나의 함수를 더 선언해 줍니다. 플로트 타입의 주파수 값을 리턴해 주는 translate midi 함수를 선언합니다. 미디 넘버에 대한 int 타입의 노트 변수를 매개 변수로 받고 미디 넘버를 기반으로 주파수를 계산하여 리턴을 해 줍니다. 그럼 이제 정말 소리를 낼 차례입니다. 배경색 전환과 같이 마우스가 원 안에 들어갔을 때 해당하는 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에 배경색 전환이 이루어지는 if문 안에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오실레이터를 먼저 플레이해줍니다. 매개 변수로는 먼저 미디 넘버에 대해 translate midi 함수를 통해 변환한 주파수 값을 넣어주고 볼륨은 0.01로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인벨로프를 플레이해 주는데 오실레이터 객체에 대해 0.5초 동안 페이드인하고 0.5초의 지속 시간을 가지며 최대 볼륨을 1로 넣어 100%로 설정해 주고 0.5초 동안 페이드아웃 할수 있도록 매개 변수를 설정해 줍니다. 이제 실행을 해 볼까요? 마우스 움직임에 따라 배경색을 바꾸고 소리도 낼수 있는 미디어 아트 작품이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과 아래 링크에 있는 프로세싱 홈페이지 속 참고 자료를 응용하여 여러분들만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